많은 미국 의사들은 no pain, no gain이라고 이것을 비유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 마디 신경외과 원장 심재현입니다. 오늘은 프롤로 치료 후에도 통증이 잘 해결되지 않고 불편함이 지속되는 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플라메이션 페이스, 즉 염증 기관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롤로 치료는 인대와 힘줄 그리고 관절각 내에 증식제를 주입하여서 손상된 인대와 힘줄을 재생시킴으로 인하여 관절을 안정시키고 통증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생치료입니다. 혈관이 풍부한 근육과 달리 인대와 힘줄은 구조적으로 혈관 분포가 불충분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인대가 손상되게 되면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근골격계 만성 통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프롤로 치료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증식제를 주입함으로 인하여 인대와 힘줄의 공통 성분인 콜라겐을 재생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프롤로 치료의 주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3단계의 손상 회복 반응, 즉 운드 힐링 캐스케이드라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염증기, 증식기, 그리고 리모델링기로 나타나는데 이 반응은 마치 계단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기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증식기가 발생하고 증식기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염증 기간이 차단된다면 증식이 일어나지 않는, 따라서 염증 기간이 우리 몸의 회복 반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기는 손상을 당하거나 또는 주사를 놓았을 때 약 3일에서 일주일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국소 반응입니다. 이때에는 손상된 조직에서 출혈이 생기고 혈액 응고 반응이 있고 여기에 혈소판이 응집하고 면역세포나 염증세포들이 모이게 됩니다. 국소적으로 혈액의 공급이 증가되는 시기이고 따라서 조직이 붓고 불편하고 아프고 잘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기에 국소적인 염증 세포들이 국소에 모이면서 손상된 조직들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모인 염증 세포들이 증식 반응을 일으키는 섬유 아세포를 불러 모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통증이 있고 불편하지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기에 이어서 다가오는 증식기는 대개 손상 후 또는 주사를 놓고 3일에서 4주 내지 6주까지에 걸쳐서 일어나는 중요한 반응입니다. 이때에는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유도된 섬유아세포, 우리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합니다. 이 섬유아세포가 손상된 부분에 인대나 힘줄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형성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는 새로운 신생혈관들이 만들어지고 부기가 빠지고 통증도 줄고 기능도 좋아지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염증 반응기가 필수입니다. 염증 반응이 없다면 증식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 의사들은 no pain, no gain이라고 이것을 비유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염증 반응기는 불편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이때를 불안해할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만 증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활동은 좀 자제하고 쉬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면도 충분히 하시고 물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통증이 견디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약보다는 소염 성분이 없지만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소염성 진통제는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주사를 놓는 간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염증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프로로 치료를 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놓는 것은 염증 기간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불편함과 통증을 너무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때 내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어떡하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주 주사를 맞는 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주사를 맞는 기간은 적어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를 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로 치료 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염증 반응기, 증식기, 그 중에서도 염증 반응기를 충분히 이해하실수록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